사주님, 엄청난 봉어 에너지가 사원 아래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진원을 찾아.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암흑기사. 내 말을 들어라 대모. 아몬의 덫이 발동됐다. 너희의 지도자가 그 위험에 빠졌다. 우리가 바본 줄 아느냐? 그래,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아몬이 공허로 통하는 관문을 열었다는 거다. 어둠의 에너지가 공허에서 흘러나와 너희의 소중한 지도자와 아몬에 맞서는 일을 태울 것이다. 아르타니스가 파멸을 맞기 전에 그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마. 대담하게 움직이면 어둠의 신을 막을 수 있다. 널 풀어주는 순간 너의 검이 내 등을 노리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나? 시간이 아깝군. 검을 내려라. 나는 날라라크, 달다리의 첫 번째 승천자다. 아몬은 내 동족을 배신했다. 난 복수할 것이며 너희의 신관도 내 복수를 도울 것이다. 결정을 내려라. 아르탄 세계로 인도해라. 현명하군. 방어 능력을 추가로 구성하였습니다. 대모님, 태양핵으로 오셔서 구성해보십시오. 난 라라크를 믿지 않네. 그는 명예란 걸 몰라. 오라주님, 종초석이 공허 에너지를 전례 없이 빠르게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다림의 말이 사실이란 말인가? 사원에서 공허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시시각각 위협이 더 커집니다. 전 그를 믿지 않습니다만 모든 지표가 그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공허로 통하는 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르타니스의 위치를 파악할 방법은 있나? 없습니다. 이 에너지 때문에 사실상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 달다림을 믿는 수밖에 없다. 왔습니다. 그가 이곳에 온 게 도움이 되는 면도 있나 봅니다. 이 정화자들이 우리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신관이시여, 일단은 그대를 섬길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기 딱 좋은 날이로군.
너의 신관은 지금 어떤 위험이 닥쳐오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면 이 좌표로 당장 전사들을 보내라. 이 길로 가면 나르타니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난 약속을 지켰다, 암흑기사. 너희의 신관에게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전해라. 보라주님, 우리의 고위기사들이 그대를 돕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칼라를 잃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섬길 준비가 됐습니다. 기사다며, 이 위중한 시기에 용기 있게 나서주어 고맙다. 우린 신관을 구할 것이다. 사이오리 폭풍을 퍼부어라, 형제들이여. 이 혼종 너희들에게 기사단의 분노를 보여주자. 이 테란 악령에 대해 들은 바가 있다. 저들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환류로 전환하면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쪽이다, 나의 군단이야. 기사단이야, 이쪽으로 합류하라. 어서. 보라준, 때마침 잘 와주었어. 아무리 공허로 통하는 청원문을 열었다. 우리 모두 산산조각 나기 전에 청원문을 닫아야 한다. 같은 생각이야. 나와 내 군단이 아몬의 힘을 직접 받아내며 시간을 벌겠다. 하지만 차원문을 닫는 건 당신에게 달렸어. 차원문은 이 공허의 수정에서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수정들을 파괴해야 차원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지. 어둠이 내 군락지로 접근하고 있어, 아르타니스. 저 수정들을 빨리 파괴해주면 좋겠는데. 여력이 되는 대로 내 저급 병력도 최대한 그쪽으로 보낼게. 잘 싸우라고, 기사단. 신관이시여, 사원 전역에 다수의 에너지원이 숨겨져 있는 게 감지됩니다. 고대의 동력원인 젤라가의 함인 것 같습니다. 이 함을 찾으면 그 에너지를 활용해 태양핵에 사용할 태양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젤라가의 함을 확보했다, 카락스. 전성을 준비해라. 믿을 수가 없군요. 영겁의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힘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 젤라가 동력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감지되는 에너지 신호는 하나뿐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아몬의 이름으로 이 이교도들을 처치해! 나의 무리가 수정 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마지막 함이다, 카락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력원을 함선으로 전송합니다. 감지기에 따르면 이제 남은 수정은 3개입니다.
수정 두 개가 파괴됐습니다. 아몬의 병력이 다음 수정 두 개를 쉽게 내주진 않을 겁니다. 내가 직접 나설 시간은 없고, 보아들아, 목표는 공허의 수정이다. 본정이 우리 연결체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 전사들이여, 본정을 막아라. 이제 남은 수정은 하나입니다. 차원문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을 서둘러 파괴해야 합니다. 적들에게 심판을 내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가 되어 밀려오는 아몬의 어둠과 맞서 싸우리라. 용맹한 전투였다, 캐리거. 우리와 함께해라. 함께라면 아몬을 물리치고 놈을 공허로 내쫓을 수 있다. 군단이 만신창이가 됐어. 병력을 재건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없다. 아몬이 내 동족들의 정신을 흡수하고 그 육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난 기다릴 수 없다. 그럼 당신도 나처럼 해. 아군을 결집하고 적들을 정복하고 승리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 생존은 처절한 거야. 우린 정말 다른 지도자군. 하지만 고맙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아르타니스. 황혼의회의 신관, 기사단의 수장.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보군. 원하다! 말조심하지 않을 내 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게 네 주인을 구해준 자에게 할 소린가? 내 목숨엔 관심 없다는 걸 안다, 알라라크. 날 찾아온 진짜 이유는 뭐지? 우리의 신은 고대 서약을 깨고 우릴 내던졌다. 거짓말이네, 아르타니스. 거짓말? 너야말로 거짓의 화신이 아니더냐, 기계 프로토스. 용건을 말해라, 알라라크. 달나림의 죽음의 함대가 슬레인에 모여 전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난 제안을 하러 왔다. 내가 내 동족을 지배할 수 있다. 군주의 자리에 도전할 수 있게 도와다오. 그 대가로 난 우리 두 진영 사이의 적대 관계를 끝내겠다. 헤닉스, 고관들을 모아주시오. 논의할 거리가 많을 것 같소. 아르타니스. 저는 이곳에서 그대를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라라크를 함교에 두는 게 감시하기에 더 편할 것 같기도 했고요. 모든 게 생각과 다르군. 젤라가를 깨우고 도움을 얻으려 올라리에 왔건만 아몬에게 거의 죽을 뻔하다니. 제라투의 예언이 더는 내게 확실치 않소. 그는 제 생각보다 진실에 근접했습니다. 젤라가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제라틀의 말처럼 우리를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대모여, 그런 말을 하다니 놀랍군. 그대의 조언이 어떤 점에서는 영향이 있었나 보죠. 그렇다면 조언을 더 많이 해야겠군. 어떤 점에서라고 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로하나, 신경석을 잘라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나? 그대가 다시 아몬에게 흔들리게 둘 순 없다. 칼라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탄생했습니다. 오직 그 빛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결속시켰습니다. 우린 칼라 안에서 태어나고 죽으면 다시 칼라와 하나가 됩니다.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몬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 그의 존재를 유지시켜주지. 그걸 끝내야 한다. 아르타니스님, 칼라를 통해 우리 생각과 감정은 모두 하나가 됩니다. 그의 생각과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게 느껴집니다. 그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 칼라 안에서 그는 약합니다.
어째서? 그가 절 들여다볼 수 있듯 저도 그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관이시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 시간을 조금만 허락해 주십시오. 신관이시여, 우리 동족을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라툴린 말씀처럼 이 중추석이 진정 우릴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설명해보아라. 우리가 보았듯이 중추석은 승천하여 젤라가가 될 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수집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추석은 그들을 울라르로 인도한 뒤 에너지를 발산해 잠든 젤라가를 깨울 것입니다. 중추석은 에너지를 빨아들여 다시 분산시킵니다. 정수, 물질, 정보, 의식 같은 걸요. 이 장치 입장에선 그 모든 게 같은 겁니다. 이제야 그게 보입니다. 캐리건도 그렇게 정화된 것인가? 중추석은 그녀를 칼날 여왕으로 만들었던 정수를 추출한 다음 그 에너지로 아몬을 공허에서 풀어준 겁니다. 중추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아몬을 칼라로부터 축출하고 우리 동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라툴이 결국 우릴 희망으로 인도한 셈이군. 연구를 계속해라, 카락사. 아몬과의 전쟁이 우릴 기다린다. 처음부터 그대 말이 맞았네, 신관. 난 그대의 친구 피닉스인 옥제물에 불과하네. 그 탈다린 말이 맞아. 난 만들어진 복제품이지. 거짓 그 자체네. 기록 보관소에서 무엇을 찾은 것이오? 나의 죽음. 용리병으로 다시 태어났다가 칼날 여왕의 손에 죽은 것. 난 피닉스가 아니네. 그런데 난 그의 기억을 마치 내 것이냥 갖고 있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그대는 전사요, 피닉스. 그대가 자신을 나의 오랜 친구 피닉스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명심하시오. 난 그대를 믿고 있어. 그대가 날 도와 아몬의 군대를 파괴하고 우리 동족을 구할 거란 걸 말이오. 이 일로 흔들리지 마시오. 노력해보겠, 신관. 아몬이 널 파멸시킬 것이다. 아몬을 그렇게 신봉하면서 왜 여기 있는 거지? 난 그저 피할 수 없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아몬의 진짜 힘을 알거든. 그리고 파멸되는 건 너다, 내가 아니라. 그 힘은 나도 충분히 보았다. 하지만 오만함은 아몬의 약점이기도 하지. 너도 그렇고. 난 네가 마음에 든다, 신부. 그 용기는 인정할 만해. 그럼 나와 함께해라. 함께라면 놈을 쓰러뜨릴 수 있다. 내 운명을 너와 엮을 순 없다. 너에겐 나처럼 끌어오르는 증오가 없거든. 넌 네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고 그 분노를 풀 유일한 방법이 배신자의 처단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다고? 아몬은 내 동족을 타락시켰고 이제는 그들을 혼종 괴물로 만들고 있다. 내 분노는 천 개의 태양보다도 뜨겁게 타오른다. 곧 모두 내 분노가 폭발하는 걸 볼 것이다. 그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군.